뭐가 있어요? 네, 네. 어, 이게 뭐야 이게? 야, 너 여기 다녀. 누가 또 와요? 아니, 누가 오냐고. 아, 누가. 나 때문에, 끝이야? 나 때문에. 우린 끝이야? 나 때문에. 우와! 저 다 못 먹어. 아니, 아직 여기 세상 다 못 차렸어. 아직도 바로. 전 끝이 아니야, 그리고. 전 끝이 아니야. 우와! 아니, 이거 혼자 어떻게 이걸 나왔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100까지. 말도 안 돼. 임금님도 저렇게 못 먹어요, 임금님도. 그러니까요. 예? 수라상보다 많아요? 어우, 이 식은 너무 많은데? 아니, 홍수님, 이거, 아니. 그러니까, 우와! 야, 뷔페보다 많은데?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청나라 사신화도 이렇게 안 해줘요. 예? 옛날에. 맞죠? 청나라 사신화도 이렇게 안 해줘요. 진짜 백첩이. 그러니까 저는 대접을 받은 거야. 그런 사람이라니까, 지금. 아, 근데 평소 선배님이 음식 잘하기로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아, 그래. 그래서 집에서 오면, 후배들 오면 기본적으로 한 많이 깔린다고는 들었는데 난 이렇게 깔리는 줄 몰랐어. 와. 문현수 씨가 정말 우리 집에 처음 왔어요. 아, 대단하다. 너무 귀한 손님이 오니까 한 일주일을 준비를 했어요. 몇 백만 원 들었죠. 아, 몇 백만 원이나 들었지. 아, 리얼. 그렇지. 아, 진짜 이거는. 와, 진짜 정성이다. 보리곰탕, 뭐. 와, 너무 잡채, 레이갈비, 무등전. 와, 다 맛있는 거다. 구절판? 아, 다음 페이지. 아! 잠도 안 자고 파수도 치고 손 베이고 그러면서도 어머머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괜히 손가락 미안했어 진짜. 김치부터 담갔다는 거 자체가 파김치 맛있겠다. 너무 우와, 장어까지 육전. 우와. 우와. 아, 맛있어. 반찬 하나씩만 먹어도 배. 우와, 진짜 이걸 근데 어떻게 다 먹어? 싸가도 되겠다. 찜닭. 칠면조? 노그릇으로. 그렇지. 와, 진짜 임금님 수라상이다 이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명수 씨하고 현철 씨. 예. 이거 온다 그래서 냉장고도 바꾸고 TV도 사실 바꿨어요. 냉장고를 바꿨다고? 왜 바꿔요? 어떤 거 없이. 에? 아니, 설마. 왜 바꿔요? 아니, 후배가 오니까 네. 선배가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 TV를 100인치를 TV를 100인치를 사죠. 아, 그래도 이제 집을 처음 오픈하는 거니까. 그렇지. 아, TV 나오니까. 빵인가 봐요. 아, 잠 한 번도 안 자는 침대야. 아, 봐봐. 한 번도 안 자고 명수 씨 온다 그래서 침대 커버 이거 새로 다 샀어. 이거 봐. 새로 사라. 제가 자고 할 건 아닌데. 자고 할 건 아닌데. 뭐라 바꾸세요, 이런 거를? 아유. 이거 뭐야? 예. 네. 뭐예요? 오, 주인반! 나는 주인반을 왕이야. 와, 주인반. KBS 유머일본 400회 특집에 내 코너에 나왔었어. 유머일본지에 나왔다고? 주인반. 진짜? 주인반 씨 나오시죠. 주인반 씨. 아니, 아프죠. 어디 아프냐. 어디 아프냐. 유머일본 씨 사람이에요. 밀키스 광고 패러디했구나. 저 평양수는 그때 코너도 없었는데 주윤발 씨가 온다니까 저렇게 와가지고 사진 찍은 거예요. 왕주윤 같아요. 맞지. 천성기 때. 누나, 누나도 이쁘다. 예, 멋지. 근데 지금도 엄청 미인이셔. 아유. 예. 와, 어메. 아유. 예. 와, 어메. 어머, 넘친다. 빨리 뛰어, 뛰어. 왜 그래? 주려고. 아유,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오메. 이거는 저기 국빈 대접 아니에요, 국빈?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나는 이런 상을. 저기 죄송한데 현철이 형을 저렇게 부려먹기만 할 거면 말 한마디 안 시키고. 말은 지가 하는 거지, 내가. 아니, 근데 최양락 씨가 김현철 씨 누군지 알죠? 알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남인 것처럼 계속. 아니, 지금 세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한쪽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침도 못 얻어먹고 저녁도 못 얻어먹어요. 너는? 예, 혼자 밥 먹고. 어머. 아우. 한엄마. 와이프 일하니까. 명수가 지금 기숙말로 얘기하는데 아침도 못 얻어먹고 점심도 못 얻어먹고
점심 산대. 점심은 사 먹고. 점심은 사 먹고 아. 저녁도. 그러니까 원래. 아이고. 와이프가 의사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바쁘셔가지고. 그렇지. 아, 예. 그걸 이해해야지. 그리고 오면 또 녹초가 되니까.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영양실조예요 이제. 잘 됐다 오늘 많이 먹어. 꼬리곰탕 특별히 와, 어제부터 푹 갔어. 미치겠다. 밥도 찹쌀에다가. 닭고기에다가 이렇게 매일 드시면 거덜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이렇게 지금 형님 형님 요새 활동도 적든데 이렇게 먹으면 거덜나는 거 아니에요? 직구서 어떻게 매일 이렇게 먹니? 어떻게 매일 그렇게 먹니? 아니 내가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어 명수 씨가 인생에서 이런 박수 한번 받아보고 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박수 한번 받아보고 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니 후배를 죽입니까? 아니 마지막 만찬. 아 근데 진짜 제 농담 아니고 네. 저렇게만 받아보고 죽으면 후회 넣겠더라. 진짜 그러잖아 누가 그래? 누가 저렇게 먹어? 저렇게 먹기 힘들죠. 못 먹어. 자, 이런 밥상 한번 받아보고 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 이해가 안 돼. 지금 53세예요, 53. 죽어도 누나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나는 59이거든? 그러니까 죽어도 누나 먼저 죽어야 되는데 형이 먼저 가고요. 아니, 가는 건 순서가.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가야 옳지. 가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누나. 있어, 아, 저걸 덕담이라고. 아, 덕담들이 또 이제 아, 또 새해라서. 아, 개그맨들의 덕담은 좀 저래요. 아니 이렇게 차차려놓고 무슨 누가 먼저 죽는지 아 제사음 시려 이게? 이게 개판이구나 개판이야 도대체 이게 아 진짜 내 얘기 좀 들어와 지금 명수 씨가 우리 생명 은인이야 아 그? 어? 진짜요? 저기? 제가 저는 상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25년 전 왜냐면 태양나 씨가 방송 다 잘리고 자기는 한국에서 자기 후배들이 아... 인정 안 한다고 떠나자는 거야. 호주 가셨잖아요. 그래서 어머. 시드니 갔어. 예. 그래요? 아 가족이 다 갑자기 시드니를 가게 된 거예요? 양양이 젊은 거 봐. 어 애들 어린 거 봐요. 이쁘다. 영어도 못하면서 외국에 가는 거야. 돈 한 푼도 못 벌고. 된장찌개, 김치찌개도 못 사먹었어. 돈이 없어서. 그래서 한 아빠 이렇게 사느니 한국으로 가자. 아, 자기도 처음엔 안 간다 그러더니, 한 엄마 나도 된장찌개, 김치찌개, 소주 마음껏 먹고 싶어. 갈래. 어, 맞는데. 맞네. 어, 맞아. 처음에 스타트를 끊어주는 게 중요하잖아. 맞아. 명수 씨? 맞아요. 그 집에 있는데, 야, 자존심은 강하고, PD한테 좀 연락 좀 해봐. 아, 무슨 연락해. 나 그냥 이렇게 사. 그래서 내가, 장사를 34년 차 하는 거야 음식점을 계속 굉장히 어려웠어 연예인이 겉만 건지려야지 속은 또 많이 힘든 분들이 많잖아 맞아. 보기만 그렇지 화려하지 맞아. 그런데 때마침 연락이 온 거야 어이언가 MBC에서 근데 그거를 누가 했냐면 그게 명수 오빠인가? 그거를 명수 씨가 강력하게 태양락 형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지금 생명의 은인이라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럼. 가슴을 압박하여 내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아, 이건 우리 제작진! 영감! 왜 이거! 영감! 천생 개그맨이다. 내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내장이 안 좋구나. 내장이 안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저 진짜 감사할 일이네요. 아니야. 근데 진짜 추천을 하긴 하셨어요? 아니, 당연히 추천을 했지만 그거는 제가 추천한 게 아니라 양나기 형 자체가 워낙 큰 산이고 맞아요. 저희가 모시고 싶었는데 양나기 형이 이제 K본부에 있다가 MBC로 오시니까 우리가 그냥 힘들지만 모셔보자. 너무 좋으신 분이고 같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명수 씨 진짜 고마워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일이든지 첫 스타트가 중요하고 우리가 개그맨도 시험을 볼 때 우리가 개그맨도 시험을 볼 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오케이 이제 먹어야 하잖아 얘들. 그래가지고 내가 명수 씨 나올 적마다 밥 먹을 때 유튜브라고 해. 파이팅 사랑합니다. 명수 씨 좋아요. 다 시켜서 먹어. 저 따뜻한데 먹었는데. 나는 사실 이게 너무 외모가 이렇게 반듯하고 이쁘고 그래서 못 웃긴다는 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나에 대한 특별한 그 캐릭터가 없었어. 근데 그걸 만들어준 사람이 또 박명수야. 킹카. 행. 백연수. 빈. 뭐가 좋다? 빈. 킹카. 킹카.
야, 이거 진짜 유명하잖아, 이건. 이게 터진 거야. 아, 이게 터진 거야. 그래도 그게. 아이돌이 퀸카 팽현수 날 생각해서 날 찾아온 거야. 우와, 어딨어? 팽현수 퀸카니까. 도대체 몸매 어때? 아, 내 몸매인가? 아, 이거요? 어머, 누나가 누나가 행복해 하잖아. 나는 그게 좋은 거야. 퀸카. 아니, 저 누나가 저렇게 즐거워하잖아. 애들이 TV인데 저렇게 쉽지 않아. 제 전설의 퀸카. 관리를 너무 잘하셔. 관리를 너무 잘했어. 아, 주차 얘기 맞춰. 엄마 퀸카. 엄마 퀸카. 나 좀 퀸. 김현철 씨 어제 봐. 지금 박수 칠 때. 와. 야. 야. 최고다. 진짜 야. 야. 예. 와. 지금 최고입니다. 야. 계속 춤을 계시네. 춤을 쪼개시네. 밥은 언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밥은 언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늘 얘기하는 게 음식은 따뜻할 때 얼른 먹어야 맛있다 하더니 왜 차려놓고. 아, 아유 잠깐만요. 다 했어. 다 했어. 근데 진짜 두 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죠. 아 근데 음식을 너무 잘하신다. 오리몸탕을 한다고. 예. 여기 명수 씨가 야 좀 받아라 동생 자식. 아, 아니야 이거 하고 계시. 받아라 동생 자식. 아, 아니야 이거 하고 계시. 현철 씨면 왜 그러냐면 보라장모님 씨냐. 명수가 예. 어 현철 형 너무 가엽다. 앉아. 오늘은 임금님. 너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야. 너 지금 선배 모시러 온 거 아니야. 모시러 온 거라고? 그럼. 아니 야 뭐라고 하지 마. 이왕 뭐 눈치 없이 왔는데 뭐 어떡하니. 이왕 뭐 눈치 없이 왔는데 뭐 어떡하니. 아 저런 최고 선배님 말이 너무 재밌어요. 양경이한테만 가면 재밌어 일단. 진짜 재밌어. 아니 근데 여기는 한 명이 또 와요? 아 여기 이제 한 옷만 더 시켜줘. 니만 입이냐? 아 누나. 야 조용히 가만히 있어. 밥 한 끼 먹고 가. 어떤 거 어떤 게 있어? 아 언제 먹냐 이거. 아 근데 이건 무슨 반찬인지. 아, 뭐, 뭐라 오늘은 이게 칠면조인데요. 이게요? 와. 그래서 장어는 아, 장어는 뭐? 장어는 이제 우리 명수 씨가 몸이 허약한 것 같아서 장어구이 먹으라고. 부절판? 우와! 와 진짜 정성이다. 아 맛있어, 어 맛있어. 제일 주인공 꼬리곰탕. 야. 자, 예예 예. 예. 근데 밥 한 끼가 어마어마. 아, 저 한 끼는 진짜 껴서라도 먹고 싶네요. 맛있게 먹을게. 야, 진짜 야. 꼬리곰탕. 설마 진짜 맛있어요? 내가 먹어본 꼬리곰탕 중에 제일 맛있네. 진짜. 아, 국물이 기가 막히네. 근데 해주신 건데 국물 딱 뜨는 순간 꼬리가 녹았어. 꼬리가 녹아있어 그냥 쫙쫙 들어가. 바꾸. 너무 맛있어. 엄마 생각나죠? 그래요? 맛있게 먹어. 엄마 생각은 안 나. 엄마는 우리 이런 걸 안 했어요. 기껏해야 김치찌개, 고추장찌개 이런 건 해주지만. 아유. 대박이야. 철이 형님 저게 끝이야. 저 너무 박명수 씨가 챙겨주니까. 맞아, 잡채고. 또 맛있는 파김치. 여기다가 파김치. 오, 파김치 나 진짜 좋아하는데. 그것도 바로 담근 거라서 너무 맛있는 거야. 파향하고 양념향이. 아, 여기 유채나물 좀 드셔보세요. 이거 유채나물, 이거 제주도에 유채꽃 있잖아. 저기 알아서 먹을게요. 정말. 내가 아까 묻혔어. 제주도에 가면 유채꽃 피잖아. 시금치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유채나물도 맛있어. 장어는 이제 우리 명수 씨가 몸이 예. 허약한 것 같아서 장어구이 먹으라고. 형수님, 명수만 허약합니까? 저는 뭐 허약하지 않아요? 너는 좀 빼, 좀. 야, 명수 선배! 야, 명수 선배! 명수 선배님만 허약합니까? 선배야? 선배. 예, 동갑 아니야? 동갑인데. 저 형도 나이가 50인데 저런 푸대접을. 이건 뭐야? 어, 아, 구절판. 예, 구절판. 예. 이거 탄평채 먹어보는 거잖아. 입에 넣을 때마다 반찬이 잘라져.
사실 저 하나씩만 먹어도 백 숟가락이잖아요. 그니까. 다섯 공기만 더 주세요. 어, 진짜로? 너무 맛있어, 지금. 명수 씨, 밥 먹고 네. 이거 몸이 허약하다고 아까 어지럽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아, 괜찮아요. 양력이 형이 어지러운 것 같은데요, 그냥. 명수 씨는 많이 먹어. 밥 먹는 중에. 아니, 저는 없나요? 야. 한 번, 예. 하나만 갖고 오신 거예요? 버려장머리 없이. 아니, 형수 씨는 건강하잖아. 너도 좀 잘하라. 양당형한테 해준가 봐. 아이스케이크 하나 사준 건데, 양당형이. 아니야, 그래도 좀. 밥 먹고 나중에 인형근이 잘 좋아. 예. 밥 두 공기 먹기 처음이다, 진짜. 아니, 다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꼬리곰탕. 꼬리곰탕. 와. 최고였어요. 꼬리곰탕 원래 안 드시는데도 그래. 먹긴 먹는데 자주는 안 먹는데 어. 저건 저건 맛있더라고. 정말. 진짜 먹어보고 싶다. 꿈만 같아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명수 씨 밥을 해주는 게. 어머. 진짜? 이게 칠면조인데요. 이게요? 예. 그래도 장어는 아 장어는 장어는 이제 우리 명수 씨가 몸이 허약한 것 같아서 장어 구이 먹으라고. 구절판. 와 진짜 정성이다. 아 맛있어, 어 맛있어. 제일 주인공 꼬리곰탕. 야, 자, 고마, 자, 고마. 예, 예, 예. 어 근데 밥 한 끼가 어마어마. 어 저 한 끼는 진짜 껴서라도 먹고 싶네요. 맛있게 먹을게. 야, 진짜, 야. 됐어, 꼬리곰탕. 꼬리곰탕 진짜 맛있어요? 내가 먹어본 꼬리곰탕 중에 제일 맛있네. 진짜. 아, 국물이 기가 막히네. 근데 해주신 건데 국물 딱 뜨는 순간 꼬리가 녹았어. 꼬리가 녹아있어, 그냥. 쫙쫙 들어가. 바꾸, 바꾸. 너무 맛있어. 엄마 생각나죠? 그래. 맛있게 먹어. 엄마 생각은 안 나. 엄마는 우리 이런 걸 안 했어요. 기껏해야 김치찌개, 고추장찌개 이런 건 해주지만. 아유. 대박이야. 철이 형님 저게 끝이야. 저 한 것도가. 방금 수씨가 챙겨주니까. 맞아. 잡채고. 파김치. 여기다가 파김치. 오 파김치 나 진짜 좋아하는데. 그것도 바로 담근 거라서 너무 맛있는 거야. 파향하고 양념향이. 여기 유채나물 좀 드셔보세요. 이거 유채나물. 이거 제주도에 유채꽃 있잖아. 저기 알아서 먹을게요. 내가 아까 묻혔어. 제주도에서 유채꽃 피잖아. 시금치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유채나물도 맛있어. 장어는 이제 우리 저기. 명수 씨가 물이 예. 허약한 것 같아서 장어 구이 먹으라고. 형수님 명수만 허약합니까? 저는 뭐 허약하지 않아요? 너는 좀 빼. 좀. 야 명수 선배! 야 명수 선배! 명수 선배님만. 야 명수 선배! 명수 선배님만 막 허약합니까? 선배야? 선배. 예, 예. 동갑 아니야? 동갑인데 선배. 동갑인데. 저 형도 나이가 50인데 저런 푸대접을. 날로 이건 뭐야? 어, 아, 구절판. 예, 예 구절판. 네. 이거 탕평채. 너 어디 먹었잖아. 입에 넣을 때마다 반찬이 달라져. 사실 저 하나씩만 먹어도 백 숟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공기만 더 주세요. 어, 진짜로? 너무 맛있어, 지금. 명수 씨, 밥 먹고 네. 이거 몸이 허약하다고 아까 어지럽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또. 어, 괜찮아요. 양력이 형이 어지러운 것 같은데요, 그냥. 명수 씨는 많이 먹어. 밥 먹는 중에. 아니, 저는 없나요? 야. 아니, 하나 갖고, 예. 버려. 하나만 갖고 오신 거예요? 버려장머리 없이. 명수 씨는 건강하잖아. 너도 좀 잘하라. 양당형한테 해준가 봐. 아이스케이크 하나 사준 건데, 양당형이. 아니야, 그래도 좀. 밥 먹고 나중에 인형근이 잘 줘. 네. 밥 두 공기 먹긴 처음이다, 진짜. 아니. 다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꼬리곰탕. 꼬리곰탕. 와, 최고였어요. 꼬리곰탕 원래 안 드시는데도 먹긴 먹는데 자주는 안 먹는데 어. 저건 저건 맛있더라고. 정말. 진짜 먹어보고 싶다. 꿈만 같아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명수 씨 밥을 해주는 게. 어머. 진짜? 명수 씨 항상 라디오 들어도. 내 라디오도 옛날에 나갔잖아. 나 현철 씨 나가는 거 아니야? 집에 가는 거 아니야? 그거만을 해줬어. 너 왜 이러나? 너 왜 이러나? 아니 저기는 뭐 갔다 먹어. 갔다 먹으면 편한 게 지금. 아 내가 갔다. 아 누나 일어나게 하지 말고. 뭐 일어나도 뭐라 그러고. 눈치를 줘 그렇게. 눈치를 30년 줬어요 저한테. 그러면 뜨라고 스타가 되라고. 어머 어머 어머.
현철이 오빠 유명하죠. 김현철 형 정도면 완전 스타 아니에요? 사실 나도 많이 든 건 아닌데. 무조건 그냥 박명수 편인 거야. 옛날에 명수 씨가 처음에 데뷔하고 그럴 때는 이러는데 바보 같았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아, 저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했고. 아니 조곤조곤 칭찬이죠. 근데 지금은 너무 대단한 게 끝까지 살아남았잖아. 그리고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사람들이 박명수 하면 와 박수 치고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멋있다. 또 그렇지. 살아남은 거 보면 정말 대단해. 응. 그리고 미안해요. 선배로서 후배님들한테 큰 도움도 못 주고. 많이 줬죠 후배들한테. 사실 저기 우리는 진짜 저 형님하고 형수님 그 개그를 보고 개그맨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정신적인 지주예요 진짜로. 아이고 나 고마워 진짜. 형님 진짜 유행어는 꽤 있잖아요. 처음 이제 우리 남 그리고요라고. 아유, 정말 최고의 너무 재밌게 했죠. 봤어요. 와 진짜 나 세 살 때야. 남자는 왕이야. 왕. 아 무슨 일들인가. 내가 왕이면 너는 뭐니? 저는 왕비죠. 어떻게 네가 왕비니? 너는 패비 팬시지? 팬시야 넌. 어? 아 근데 정말 미인이시다. 얘 이 녀석아 어른들 앞에서 이게 뭐야. 어 저 전유성 선배님이랑 어, 김학래 씨다. 김미아 씨 아닙니까? 김미아 씨. 네, 김학래 씨. 너 왜 그러니? 나 갈까? 아니요, 가지 마세요. 있을 때 잘해. 네. 나는 봉이야. 아, 최고의 유행어였잖아요. 맞아, 진짜. 전 국민이다, 했지. 네. 잘하지 않아, 진짜? 형, 진짜 잘해. 형 개콘이랑 너무 비교됐어. 남과 여할 때 누가 먼저 꼬셨어요? 누가 꼬셨어? 내가 꼬셨지. 누가 왜 넘어가 거기? 죽는다 이런데 어떻게 하냐? 뭘 죽어? 아니 누나가 우리 집에 이렇게 와서 무릎 꿇고 이러고 무릎 꿇고 아이고 어머니 현숙이랑 결혼 안 시켜주면 전 죽을 거예요. 오, 그랬어요 정말? 이야 진짜, 나도 몰랐어. 진심 우리 집에서 맨날 울었으니까. 화분 사가지고 왔지, 수박 사가지고 왔지, 우리 엄마 악어백 사가지고 왔지. 악어백? 악어백도 사왔어. 형님 엄마는 비늘백 들고 다녔는데. 비늘백 들고 다녔는데. 악어백을 사갔어? 우리 엄마는 보따리 들고 다녔어. 보따 보자기에다. 우리 자식이네 진짜. 어머님 보따리 메고. 어? 보따리 그때 너 저 혹시 누구 좋아한 뭐 동료나 누구 있었어? 저는 조혜련을 좋아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조혜련을 좋아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소문이 났어. 갑자기? 갑자기? 박씨라고 박명수 씨가 좀. 맞아요. 어머나. 혜련이 같은 여자랑 사귀고 싶어. 막 이래. 정말 저런 얘기를 했죠? 진짜? 근데 저 누나 왜 저런 얘기를 했어? 제가 미친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진짜 했겠지. 나는 이용한 거지. 네. 우리 엄마 코너주였어. 네. 네. 한마디로 왕이야. 네. 조혜련아 잘 보이려고 혜련아 너가 정말 이쁜 거 같아. 어? 어? 플로팅을 했네, 플로팅을 했어. 플로팅은 아니고 살려고. 살려고. 너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 어. 그러나 좋아한다고 말한 적 없어요. 매력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조혜련 씨. 그건 제가 이상한 거죠. 받아들이고. 그냥 자기 느끼는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난 안 좋아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조연이 하는 건 헛소문이에요. 자작극이야? 자작극. 근데 솔직히 나는 정선이를 좋아했어요. 어? 이거는 아, 또 다 알아요. 차라리 정... 아니, 차라리 아니에요. 에이, 차라리... 에이, 이거! 고백을 했어요? 정선이는 그때 저 말고도 수많은 동료들이 그럼요. 다 좋아했어요. 인기 많았어요. 그때 저 말고도 뭐 김학도도 좋아하고 많이 좋아했어요. 김학도 씨는 왜 또 언급을 합니까? 아, 저도 빠져나가야죠. 예. 근데 솔직히 나는 정선이를 좋아했어요. 어, 진짜로? 예, 예. 뭐, 우리 와이프도 아니니까 얘기해도 되는데. 조혜린이는 서경석이 좋아했어요. 서울대 나왔다고. 아~ 서울대 나왔다고. 조혜린이 학력 따졌어요. 그래가지고 아~ 서경석을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밝힐게요. 서경석을 네. 좋아했는데. 네. 서경석이 안 받아주니까 연대로 바꿨어요. 이윤석으로. 근데 연대로 바꿨는데 연대 애가 몸이 오늘 내일에. 약하죠? 항상 윤석이는 왕진 까마귀를 들고 다녔어요. 양이 30까지야. 그걸 맨날 두고 다니 먹는 거 지가. 얼굴 백세. 그래, 그거 보더니 조혜련이가 아, 연대 안 되겠다. 아~ 그래가지고 아~ 서경석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이쁜이도 좋아했어, 서경석. 아, 어, 다 얘기하네. 김현지 씨요? 어. 다 얘기. 내가 다 알아?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뭐. 어, 신혜씨요. 나 내로를 버리시라니까. 내로이시. 맞아, 내로이시. 당시 이제 한국 사회를 로마 시대로 풍자해서 개그를 하셨는데. 걔네 요새 풍자를 더 못하는 것 같아. 맞아. 우와. 옛날에도 자유로웠지. 옛날에는 진짜 무섭게 풍자했어요. 많이 마셔! 아니, 마셔! 베테랑이 마셔! 잘 마시면서 그래. 아, 다 들리셨어? 당신 왕이며 왕도 할게 살아. 뭐? 무슨 얘기하는 거 있지? 무슨 얘기하는 거 있지? 세우도록 해라. 뒷문으로 가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
내가 슬픈 뿐이네. 비틀비틀 슉슉슉 비틀비틀 그때 시청률 막 50% 나올 때니까. 시청률 50%? 방송국 여의도라고 해도 이렇게 쭉 걸어가면은 아유 어제 그거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옛날엔 그랬어. 맞아요. 네, 네. 맞아. 저거 안 보면은 다음날 학교 가서 대화가 안 됐으니까요. 시시쇼 이거 다 같이 했었어요. 잘 될 턱이 있나 뭐 이러고 있죠. 그것도 알고 저, 너무 유명했지. 저 프로를 안 보면 그 다음날 친구들이랑 놀 게 없어요. 맞아. 진짜 예전엔 TV에 한번 나오면 다 따라했는데. 아 맞아. 그거잖아. 페리페리 페리페리 케아 베리 아침이 찾아왔어. 찾아오고 치킨송인 줄 알았어 나는. 내로 쇼미더 자켓 PD 유인섭 씨라는 분이 음반 나왔으니까 어차피 재정 씨는 아닌 황제니까 이런 회의 다 피겼고 노래를 부를 테야. 그리고 갑자기 여설공저 세리가 그걸 부른 거야. 맞아. 그 음반이 지금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 시대에 LP판하고 카세테이프 쳐서 100만 개가 팔렸으니까. 와. 그러다가 빌보드에서는 1000만이. 그렇죠. 그렇지. 열번 차트. 맞아, 맞아. 그걸 보고 이제 또 어떤 치킨 회사에서 야, 저걸 그러면 또 개사해가지고 베릭, 아,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페리페리. 페리페리. 치킨이 찾아왔어요. 매콤매콤 맛있는 치킨. 와, 완판으로 좀 들어서 완판으로. 와. 그렇게 해서 와. 그 치킨 회사가 대박났죠. 대박. 나 계약서 회사로 뭐 계약서 쓰러 오라는데 너무 조그마하고 협소했는데 막 그거 돼가지고 뭐 호텔 짓고 뭐 골프장 사고 하여튼 내가 알기에는 진짜로? 어. 완전 초대박 초대박. 근데 저 광고는 아직도 기억나지 않아요? 완전. 그리고 충청도 사투리 하면 항상 괜찮아요. 괜찮아요? 맞아. 맞아. 아. 괜찮아요? 진짜 멋진데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 필려가는 내가 치셔야지 이런 거. 아니. 어, 김지선 씨다. 농사좀 아니지, 무슨. 이경혜. 그렇다는 없이 좋은 거 못 기다렸는데. 억지로 넘어지네, 잘 넘어진다, 잘 넘어져. 괜찮아요, 뭐. 그러시라는 게. 떨어뜨려가지고 깨지니까 그러시오. 떨어뜨려서 튀면 공이오. 깨지니까 그러시니 튀면 공이지. 야, 진짜 너무 재밌었어. 정말 저거 진짜 웃겨. 지금 봐도 공트는 재밌다니까. 그러다가 MBC에서 알까기, 그거 알까기가 아, 대박이란 거야. 아, 이거 나 알까기는 알까기. 전국의 알까기 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제가 MBC를 모셔와가지고 이제 성공하고 엄정언니 진짜 어렸을 때다. 꽁타다 저것도 대박난 거야. 이거 완전 초대박났죠? 그걸로 돈 많이 벌었죠, 알까기로. 어, 그때 괜찮았지. 녹음만 하는데도 그러니까. 1억을 받았으니까. 뭐라고? 그럼 지금은 한 5억이야. 근데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진짜 솔직히 말할까요? 우리 안방 봤어요? 예예. 예. 지나가다 이제 졸리잖아. 그럼 막 노래 연습도 하고 개구도 혼자 진짜로? 연습하고 막 해. 외로웠네. 그리고 막 이렇게 노트에다가 막 쓰고. 그래서 나는 참 천상 개그맨이다. 근데 왜 바보같이 집에서 방 구석에서 저러고 있는지 정말 가슴 아픈 거야 진짜. 누나가 약간 한참 아니, 아니 이게 굉장히 이게 굉장히 셋인데 감성이 롤러코스터야. 아니 좀 전만 해도 하다가 갑자기 자 이제 눈물 뻗다리 준비하세요. 그 팬 팬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택시를 탔는데 네. 내가 나온 걸 다 알아. 옛날 뭐 몇 년도 9월쯤에 나왔을 거예요. 무슨 코나 고용수 씨랑 같이 했던 거 있었죠? 예예 예, 있었어요. 그건 재미없더라. 근데 찐팬이네. 찐팬이네. 아, 예. 그 다음에 또 그 뭐 추석 특집이라고 해서 뭐 전유성 씨랑 이봉원 이렇게 했던 거 있어요. 예, 예. 그건 전판왕비야, 전판왕비. 전판왕비. 근데 내리면서 팬도 아니구만! 내가 뭐.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재미없는 것만 다 기억하는 거야. 재미없는 것만 기억해. 팬도 아니구만. 왜냐면 형한테 기대치가 많아. 기대치가 거야. 있었던 거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으면. 그렇지 기대치가 있으니까요. 나 좋아하는 거야. 아, 맞아. 그치 언제 맞아. 뭐 하는 것까지 다 기억할 정도면. 제가 얼마 전에 개콘에 나갔어요. 그것도 봤어. 양락이 형도 한번 나가서. 준비를 하고 무턱대고 그렇게 하면 되니? 아 최양락 씨 나오면 대박나겠다. 아, 근데 최양락 형님이 나오면 꽁트는 훨씬 살지. 개콘 PD 지금 전화할까요? 해! 그 왜? 전화해서 아니. 아빠 그래도 인사 인사 좀 해. 내가 왜 갑자기 개콘을 잘 부탁한다고 그러고. 아니 안 해. 내가 개콘을 왜 해.
왜 안 해? 개코를 해야지, 개그맨이. 분위기 다 망치지. 그냥 내가 와, 이렇게. 그럼. 양락이 형이 그런 걸 못 하는 거야. 약간 이런 걸 못 하지. 그러니까 혼자 연습만 하고 있는 거야. 맞아, 저런 거 막 나서고 이러시는 선배님이 아니세요. 진짜 전화 안 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초영씨! 안녕하세요. 성민 PD, 제가 좀 그 아끼는 배우가 한 명 있어요, 개그맨이. 네. 근데 그분을 좀 출연을 좀 시켜주면 어떨까 제가 전화 좀 드렸거든요. 야, 하지 마. 아, 오빠랑 무조건 출연. 예, 인사를 한번 나누세요. 이분이 출연 가능한지 한번 판단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게. 안녕하세요. 한번 판단해주세요. 손이 먼저 나가 있는데요? 아유, 저, 안녕하세요. 저는 저, 아이고, 알지 모르겠지만, 저 최양락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예, 예. 선생님. 지금. 싶다 그래. 저, 사장님 장난이지. 그래. 그냥 겪어. 아, 진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기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거야. 저기. 진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기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거야. 저기, 시끄럽죠. 저는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3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아니, 하고 싶다고 얘기하라고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하고 싶다고. 아유. 생각해봐, 얘기하고 싶다고. 빨리. 피디님. 다음 주에, 다음 주. 행영식에 안녕하세요. 아유, 선배님. 다음 주에 한다고. 예, 옆에 김현철 씨하고 우리 최양락 씨랑. 저도 좀 하고파요. 예, 예, 예. 김현수 선배님 예. 너무 좋죠. 예. 너무 잘생겼어요. 김현수 선배님? 아, 김현철. 김현철. 김현철 모르는 거 아니겠죠? 아, 아니요. 김현숙이 아니고 김현철입니다. 예.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김현숙은 누구야? 이리 줘. 이리 줘. 저기. 잠시만요. 김현숙으로 알아. 자, 형님. 아. 저 양덕이 형은 양덕이 형이 좀 성격이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것 같으니까. 네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시간 된대요. 그러니까 좀. 아, 선배님들 무조건 이래. 됐어. 정 됐어. 나오자마자 특집이지 뭐. 연락하면 주세요, 형민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아니, 뭐, 아니, 잠깐만. 왜 말을 못해? 왜냐면 되게 쑥스러워. 나도 당연히. 일단 저는 진짜 형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진짜 예예. 예. 그래서 양덕이 형은 저한테 최애입니다. 요즘 가장 좋아하는 그 최애는 누구야? 개그맨. 후배. 바로 박명수 나오겠지 뭐. 말만 잘하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희극 배우잖아. 맞아. 예. 그래서 신동엽. 예. 유독 아끼시죠. 진짜로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후배? 그리고 얘가 제일 잘하더라. 나는 신동엽을 치지. 아, 왜냐면 꽁트도 많이 해보고 전문 MC지. 날이 갈수록 더 빛나는 거 같고. 그만하세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박명수인데. 그게 아니라 동엽 씨가 이렇게 추석하고 설에 굴비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누가? 굴비를. 아, 잠깐만. 어? 최양락 존경하는 선배님한테 했나요? 아, 저는 이번에 못했는데 약속을 했어요. 왜냐면 설 지난 다다음 주 정도에 제가 한번 모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저희 집으로 모셔서 네. 한잔 제가 대접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선물을 보내는 것보다는 네. 실제로 만나서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설날 전화 드렸고 니들 같이 싸가지 없는 애들은 전화를 안 했지 니들은 이제 이거 하다가 그냥 죽어라고. 덕담이네. 완전 덕담이지. 죽을 때까지 이거 하면. 이거 30년 하다 죽어라 하면 되잖아. 예스. 너무 좋죠. 사다기 30년이면. 남은 건 제가 혹시 통 있으세요? 반찬 통 다 사놨어. 거기다가 싸가지고. 아니 진짜 우리 형수님 오늘 정성어린 그 음식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잘 먹었어. 감사합니다. 아니 선물로 저희가 뭐야 준비를 해왔어요 이렇게. 뭘 사왔네. 작은 정성으로. 아 형수님 일단 생신 축하합니다. 예예. 예. 야. 이 케이크 처음으로 레터링 돼 있는 거. 이거 보세요. 예. 예. 와. 와, 진짜 미모 봐, 미모. 진짜 성형을 안 한 얼굴이야. 성형을 안 한 얼굴. 너무 예쁘시다. 배우상이다, 배우. 네. 진짜 외국 사람 같다. 행현숙, 야 이건 진짜 명수 형이 만들어준 진짜 최고다 저거. 형수님, 마음에 드세요? 야 이걸 어떻게 준비했어? 너무 좋아요, 명수 씨 고마워요. 별 말씀.